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할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무엘하 2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 사무엘 상하의 긴 여정이 이제 모두 마쳐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마지막 장이면은 좀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또 평화롭게 그동안의 갈등이 아주 크고 심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선민된 주의 민족 안에 여러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대개는 잘 마무리되고 봉합되어서 평화롭게 이제 말씀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은 끝장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열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좀 편안하게 끝나지 않고 뒤에 뭐가 더 달려있는 것처럼 아주 맹렬하게
이 내용이 전개되다가 끝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편지를 다 쓰고 추신해서 붙인 다음에 앞에 썼던 편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를 더 강조해가지고 아주 세게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추신하고 굵은 글씨로 꾹꾹 눌러서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내용이 맹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장의 내용이 그냥 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24장 내용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이 시작되자마자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셔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당신이 평소에 원하지 않으셨던 일을 시켜내셨을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23장, 그러니까 24장 앞장 23장까지 보면 다윗의 왕국이 이제 평안을 되찾기까지 다윗을 도와서 충성되게 이스라엘 왕국을 안돈시킨 자들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서 아주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많고, 야 이제는 다윗이 좀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살겠다, 평안하겠다 하는 내용이 23장 끝까지 가다가 갑자기 24장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왜 그러실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어디를 봐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왕국이 이제 번성기와 안정기를 맞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역사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왕국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참에 저들의 반복적인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오늘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견해를 내놓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무엘 상하 끝나고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들이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순간조차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그들의 역사이면에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세속적인 야욕, 욕심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야욕, 욕심이란 게 무엇인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시시때때로 내 힘과 권세를 측량해 보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초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 마음속에 평소에 네 힘을 한번 보고 싶었지? 세속적인 눈으로 네 힘을 측량하고 싶었지? 그래? 그럼 가서 한번 해봐 하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 요압을 위시해서 수하에 있는 사람을 풀어 온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 있는
칼을 들만한 용사, 20세 이상의 용사의 수를 세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전국을 싹싹이 뒤져서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여기서 이제 칼을 들만한 용사의 수, 군대의 크기를 얘기하죠.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기껏해야 130만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세겠다고 아홉 달 20일 동안 싹싹이 나라를 뒤진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하니 다윗의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그래? 13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군사가 내 휘하에 있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의 힘과 권세를 측정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즉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평안의 시기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수시로 잊어버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실천으로 연결되어져서 온 나라를 뒤져 백성의 수를 진짜로 실제로 측량하여 셈하여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생각에서 끝나야지 그것이 악한 생각이 악한 실천으로 옮겨지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이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해, 복음적이지 못해, 성경적이지 못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훈련과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속히 뒤집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조차라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내는데, 그 믿음의 훈련과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실천에까지 옮겨집니다. 악하고 미련한 불신앙적인 생각이 실천에까지 옮겨지면 그건 참 심각한 겁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믿음의 훈련인데,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악한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왜 다윗은 이 미련한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측량하겠다는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타락한 인간의 매우 강력한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은, 또 그 전에 사울의 왕국은,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의 그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베푸시고 또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요요 현상이 계속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향해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되돌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독한 죄성.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들고 다윗을 향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반복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한 나의 온전치 못함이 끊임없이 죄를 향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가 다 끝나는 이 마당에 마지막 24장의 굵은 글씨로, 봐라, 이것이 너희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죄를 향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24장 마지막 이 부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으로서 강력한 죄성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방치하면요, 그냥 기울어진 자전거가 자빠지듯이 그냥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독하고 끈기 있는 영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온전한 은혜의 지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실천이요? 신앙적 실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계속 달구질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찬양해야지, 말씀 봐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말씀 외워야지,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영적으로 결단해야지, 실천해야지. 야, 나 이러면 안 돼.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계속 내 심령을 달구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두면, 놔두면 길어진 자전거, 펑크난 자전거처럼 뒤뚱뒤뚱하다가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영적 경계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냥 놔두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소스라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자리가 어딘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자리가 어딘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은 깨어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강력한 죄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네 모습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갈 때도 말씀의 선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이시는 은혜의 지점, 은혜의 지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